스포츠 바이블. 네, 이강인 선수가 겨울 이적 시장 막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기존 관심을 보였던 팀들 외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빅6 팀 중 한 팀까지 영입 전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프리미어리그 빅6 팀으로 떠난다면 어떤 팀으로 가기를 바라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프리미어리그 빅6 팀의 재정, 순위, 주전 경쟁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이 팀으로 이적했으면 좋겠다 하는 팀 탑3를 뽑아봤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 팬의 바람이니 가볍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바이블. 먼저 이강인 선수가 이적하길 바라는 빅6 팀 중 3위는 아스날입니다. 아스날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1위로 팀의 구성과 조합이 잘 짜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간다고 가정하면 좋은 이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스날은 벵거 감독 시절부터 유지되고 있는 영입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는데 빅네임을 영입하기보다 잠재력 있는 젊은 선수를 영입해서 성장시키는 걸 기조로 운영하되 정말 필요한 포지션일 경우엔 큰 돈으로 포지션을 채워넣습니다. 그렇게 젊고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여러 선수들과 이강인 선수가 어우러져서 생활한다면 서로 도움도 주겠지만 보이지 않는 경쟁심도 생기면서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왼발잡이 천재 미드필더로 불렸던 웨데가르드 선수도 이전부터 좋은 활약을 하긴 했지만 아스날에 와서 본격적으로 본인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비슷한 성장 과정을 겪고 있는 이강인 선수도 아스날로 이적하면 더 크게 성장하고 빛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적하길 바라는 빅6 팀 중 2위는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체스터 시티는 이강인 선수와 이적설로 엮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 발렌시아 시절 이강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그 당시 여론도 가봤자 잘해야 벤치고 벤치에 앉는 것도 힘들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강인 선수는 지금처럼 활약하지 못했을 뿐더러 출전 시간조차 많이 주어지지 않는 확실한 주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분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젠 전혀 다른 이강인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맨시티에 간다 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의 황금기를 열었다고 말할 수 있는 다비드 실바는 이강인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했을 때 기대하게 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제2의 다비드 실바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비슷한 플레이 유형의 왼발잡이 미드필더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거의 모든 경기에서 공격을 주도하는 맨시티라는 강팀에서 뛴다면 더 많은 볼터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세계 축구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도까지 받는다면 다비드 실바의 전성기 모습을 이강인 선수에게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적하길 바라는 빅6 팀 중 1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대한민국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리미어리그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성 선수 시절을 기억하는 팬분들이라면 무조건 맨유를 마음 한켠에 담아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맨유가 박지성 선수가 떠나고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떠난 뒤 혼돈의 기간을 상당히 오랜 시간 겪었습니다. 많은 감독들이 거쳐갔고 선수들도 많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유로파리그와 FA컵 우승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맨유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유는 서서히
우리가 기억하는 모습을 찾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최고의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가 합류한다면 잠자고 있는 맨유 팬들이 다시 잠에서 깰 것이고 팬들은 박지성 선수의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되새기며 이강인 선수를 응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응원과 다시 예전 최고의 팀으로 복귀하고 있는 맨유의 에너지가 합쳐진다면 이강인 선수의 성장뿐 아니라 이강인 선수의 전성기 활약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프리미어리그 빅6 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빅6 팀으로 이적하면 좋겠지만 꼭 프리미어리그 빅6 팀이 아니더라도 이강인 선수는 언젠가 더 큰 팀으로 이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 어떤 팀으로 이적하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강인, 파이팅! 스포츠 바이블